반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선거가 내일 하루 운동 기간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을 찾아주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님께 우리 시민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세를 하기 전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규민 후보가 공범을 8만 부를 통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성에 이러한 상대방을 음해하고 부정하는 선거가 발붙이지 않도록 여기 계신 안성 시민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19만 안성 시민 여러분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호 2번 일자라는 김학용, 부지런한 이영찬을 통해서 안성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안성에서도 큰 힘을 한번 만들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성의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호 2번 미래통합당에게 쏠린 표를 투표함에 온전히 집어넣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용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웃 가족 친지들과 꼭 투표 안 하신 분들 모시고 투표장에 가시는 것이 우리 안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공도의 형제상의 집 큰아들로 태어나서 시민 여러분의 덕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키워주셔서 김학용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을 빛나게 할 사람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이 돼서 더 큰 힘으로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안성을 만들겠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장담하는 바입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다른 데는 국회의원 선거만 합니다. 근데 안성은 시장 선거도 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년 전에 민주당 돌풍이 불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우리 안성은 시민의 혈세 10억 이상을 들여서 재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게 많아서 형제상의 가게를 하니까 돈통을 열어서 제가 돈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 먹을 걸 사줬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버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야, 인마,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줄 텐데 왜 훔쳐가냐? 허락을 받지 않고 훔쳐가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도 그날 야단을 맞아가지고서 제가 60년 사는 동안에 남의 물건에 손댄 적 한 번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 후보가 잘못해서 치르는 선거이니만큼 다시는 이러한 재선거가 없게끔 시민 여러분께서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당이 다른 시장이 되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어도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는 김학용 그리고 부지런한 이영찬이 안성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어떤 후보는 입만 열면 경기도지사가 도와준다, 집권 여당이다 하는데 김학용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경기도지사가 될 사람이고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가 될 사람입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께서는 절대 빌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김학용을 믿고 이번에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성의 자존심이 걸린 선거입니다. 안성의 명예가 걸린 선거입니다. 안성이 어떤 지역입니까? 조선시대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일제시대 때 외지에서 와서 발을 못 붙인 곳입니다. 송문주 장군이 세계 최강 거란군을 물리쳤고,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전국 3대 실력 항쟁 중에 한 곳이 우리 안성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안성 시민 여러분, 이제 결심이 있으셨다면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김학용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찬을 일자락의 시장으로 뽑기해서 오셨다면은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내일 모레 선거 때까지 우리 안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소중한 기호 2번 표들을 투표함으로 집어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주변에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를 권유하시고 꼭 좀 이번에 투표함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을 집어넣어서 우리 안성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이제 경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됩니다. 요새 돈 거저주신다니까 아주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2년 동안에 국민 1인당 빚이 125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때 돈 천만 원씩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1,409만 원의 개인 빚을, 재물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국가 채무율이 역대 정부에서 40%가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40%가 무너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연금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기호 2번 미래통합당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안성 시민이 살아있고 역시 안성이 애국애족의 고장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안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큰 환호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안상을 찾아주셨고 조금 전에 이해구 의원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알지만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인가 이해구 의원님은 아주 각별하신 관계십니다. 오늘 부득이한 선약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 안부 전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